시기적으로 언제냐 그러면 이게 동지다. 동지.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그러면 이게 하지다. 아까 우리가 1년을 놓고 이제 춘나 추동을 이제 두 계절로 나눴을 때, 두 계절로 나눴을 때 차가움이, 추움이 극도로 단계 달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온난한 기운이 생기고, 더위가 극도에 달했을 때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1% 생기는 그 시점이 동지와 하지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중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이 되는 게 뭐가 발생이 되느냐? 이때부터 발생이 되는 게 뭐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은 목을 만들어요. 목이 이때서부터 땅속에서는 씨앗에서 씨앗이 이제 이때서부터 움틀이 시작해요. 움틀려고 꿈틀꿈틀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을 만들려고 목이 이제 목의 씨가 봄이 되면은 이제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한 준비를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하지가 1%의 이런 어떤 거 차가운 기운이 나타났을 때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지가 되면은 그렇잖아요. 하지가 되면 꽃이 피고 꽃 속에서 요만한 열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걸 갖고 우리가 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금이 이제 열매가 생기려고 막 이제 저걸 할 때예요. 이때는 동지는 이제 막 목이 이제 나무가 막 이제 바람을 쐬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는 한겨울이죠. 한겨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은 이거를 느낀다. 이거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한남과 그리고 이제 조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극도를 당해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목이 잉태가 되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뜨거운 기운에 1%의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매를 만들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소름.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한한 기운을 갖고 우리가 춥다라고 하지만 이걸 갖고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화라고 그래요. 이걸 주역에서는 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수라고 얘기를 하고 양을 가지고 이제 화라고 명리학에서는 이제 불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수화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들어낸 뭘 토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점은 언제? 동지. 그리고 또 이렇게 수화라고 하는 뜨거운 기운이 토라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화, 그렇죠? 목, 금을, 그렇죠? 금을. 수화가 목과 금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뭐를 통해서? 토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목화 토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순서는 수화가 목, 금을 만들어내는데 목금은 뭐냐 그러면 이거 같은데 지구에 있는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책상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만물을 오제라고 그래서 민영 오제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다가 다 우리가 배포를 했지만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수하라고 하는 거가 목금이라는 오행을 토라고 하는 환경과
토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어디에 들어있어요? 목금에 들어있죠. 우리 사람들은 목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밤이 왔고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덥고 추고 한 건 어디 있어요? 수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는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냥 명령에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데도 있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생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순서를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수부터 시작하느냐 목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동지부터 시작하느냐 입춘부터 시작하느냐는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계절을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을 동지부터 봄이라 그럴 거냐 입춘부터 봄이라 그럴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부터 한다면 동지를 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이고 목부터 이제 목화토금수를 하겠다는 거는 우리는 입춘이 돼야 비로소 봄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게 이제 정론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이제 책에서 기준으로 해요. 즉 말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것이냐 그냥 행동부터 할 것이냐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땅 속에서 씨앗이 잉태가 되고 어떤 잉태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이라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바로 목이라는 모습이 나타난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의 의미세요. 출발이 어디냐 목화토금수부터 출발할 거냐 수목화토금으로 시작할 거냐 라는 의미는 우리가 출발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유추할 거냐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겠다라는 걸 유추할 것이냐 이런 결과물을 보고 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구나를 유추할 것이냐 어떻게 어떤 그 물체를 보고 이게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구나를 유추하겠구나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순서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위에 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위에 걸 수, 목, 화, 토, 금으로 외우시기 바라는데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기운이 이 목과 금을 토를 통해서 만든다라는 의미고 이 의미는 이 순서가 아니세요. 이 순서가 아니고 이건 그냥 상생의 순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하시고 요건 그냥 상생의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